약간 이런 애들 그거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얼리어답터 같은 느낌이죠.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유리 아트 같은 느낌? 그 럭키 슛을 보느냐? 그래서 더 자주 신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경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간 시점인데 제가 올해 상반기에 잘 입었던 패션 아이템들, 잘 들고 나왔던 제품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그 기준은 다 필요 없고 빈도수를 메인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자주 들고 다니는 아이템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랑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일 들고 다니는 카드 지갑. 너무 이쁘다. 이것도 들고 나갈 때마다 카드 지갑 예쁘다. 그거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125 제품이고요. 제가 이거를 125에서 보내주신 건데 사실 보내주시기 전에도 위시리스트에 있었어요. 카드 지갑만 쓴 지 좀 몇 년 됐는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3개나 되고 좀 이렇게 넓게 넓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편하게 잘 쓰겠다 싶었는데 선물을 보내주신다 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앞부분에 이런 찡 같은 게 딱 있어서 왁시크? 이런 감성의 제품들이 또 많이 나오던데 그것도 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의 버클로만 여다 들 수 있어서 열고 닫기 굉장히 편한 스타일이에요. 그 대신 이거는 동전이나 지폐를 따로 넣는 공간은 없어서 지폐까지는 접어서 넣으면 되겠지만 동전 수납은 약간 어렵다는 거. 현금을 들고 다니는 일이 많이 없어서 편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이런 그레이 컬러를 선택했는데 이게 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시크하면서 막 들고 다니기도 좋고 멋스러운 느낌? 이 정도까지는 저는 카드 지갑으로 사이즈 딱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매일 들고 다니니까 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상반기에 좀 잘 썼던 패션 아이템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좀 귀여운 안경들을 영상에서 많이 쓰고 나왔더라고요. 약간 이런 애들 말이에요. 저는 전부 알리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샀던 거고 이거는 이제 가영 언니가 안 쓴다고 저를 줘가지고 요즘에 아주 꽂혀가지고 잘 쓰고 있거든요. 전부 다 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다 맛이 또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요거는 조금 이렇게 쪽빛한 조그만한 조금 뭔가 깐깐한 징어 깐깐한 선생님 같은 느낌? 요런 느낌. 요거는 호피문인데 좀 더 알이 큰데 옆으로 이렇게 둥근. 이게 되게 특이하고 유니크하거든요. 저는 이 쉐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되게 뭔가 웃긴데 힙해. 이거 똑같은 거 블랙. 진짜 티셔츠에 뭐 스커트 하나 입고 나갈 때 안경 써주면 괜히 조금 더 뭔가 옷 잘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좀 더 멋진 포인트가 됩니다. 이 안경들은 제가 쓸 때마다 뭐 쇼츠 같은 데서 뭐냐고 댓글이 종종 달렸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안경 제 생각엔 올해? 진짜 길어야 내년 초까지 쓰고 안쓸것 같거든요? 너무 유행이 확 오면 또확 가는 법이라 안경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 아니고 살짝 요즘 느낌만 내고 싶다 하신다면 굳이 비싼 것보다 이런 소품류는 알리, 뭐 테무 이용하셔서 저렴하게 한번 써보고 나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는 거를 저는 아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쓰고 나가지 않아요. 자주 쓰긴 하는데 그 얼굴 컨디션 엄청 좋은 날은 또 안경을 안 쓰고 싶단 말이에요. 요즘 저와 거의 붙어있는 제품 요겁니다. 애플워치. 제가 애플워치를 선물 받아가지고 진짜 잘 들고 다니는데 뭐 영상에서는 따로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고를 때 딱 기준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이즈가 제 손목에서 너무 크지 않은 거. 저는 손목에 원래 차는 액세서리를 자주 하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시계를 이렇게 꾸준히 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손목이 조금 몸 중에서는 가는 편이라 여기에 저는 너무 크고 투박한 느낌이 드는 거는 싫을 것 같아서 봤는데 그러면 사이즈가 SE밖에는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뭐 애플워치로 막 대단한 무슨 기능을 하고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시계로서의 장점도 있지만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잖아요. 약간 뭔가 테크놀로지하고
얼리 어댑터 같은 느낌이 조금 든달까? 저는 요거 스트랩을 기본 요 스포츠용? 이걸 뭐라고 하지? 실리콘? 같은 애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운동하거나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땀났을 때도 그래도 젖지 않는 거라서 조금 쾌적하고 저는 제가 입는 옷에도 되게 무난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심심한 룩에 요거 하나 해주면 뭔가 어쨌든 조금 더 스마트해 보이고 착장도 좀 완성된 느낌도 들고 되게 뭔가 일자로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이런 그레이한 컬러를 선택을 했던 게 너무 어두운 거는 이제 여름에 손목에서 튈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는데 저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나시나 반소매 뭔가 팔이 다 드러나는 옷을 많이 입는데 이게 딱 중간을 끊어주니까 묘하게 팔이 좀 두꺼워 보인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밝은 컬러를 살까 때탈까 많다긴 했는데 그거가 고민 중이에요. 제가 제일 잘 쓰는 기능은 요즘 다시 좀 운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 운동 그 시간 체크하고 제가 하루에 칼로리 어느 정도 소모하는지 좀 보면 저는 좀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유산소 가끔 하면 이제 심박수 어디까지 뛰나 뭐 160? 오 이렇게 130? 어, 또 좀 더 빡세게 뛰어야겠다 이런 걸 체크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좋은 거는 그 밖에서 저는 착장을 찍거나 뭐 영상을 찍거나 할 때 핸드폰으로 찍을 때가 있거든요. 이걸로 카메라를 찍을 수 있으니까 몇 초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이렇게 제가 착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기능을 제가 다 잘 쓰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만족하고 있다는 거. 또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아이템인데 이걸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폰 케이스. 이거 저 되게 진짜 좋아해서 올 상반기? 작년부터 썼나? 안 바꾸고 이것만 쓰고 있거든요. 이거 보이드 뮤지엄 제품이고 이렇게 뭔가 유리 아트 같은 느낌?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의 제품입니다. 보이드 뮤지엄 제품이 조금 깔끔하면서 힙한 좀 예쁜 제품들이 있어서 저는 그때 보다가 요거에 딱 꽂혀가지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너무 튀지도 않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요거 진짜 상반기 내내 잘 끼고 있어요. 실리콘으로 된 소프트 케이스 좋아하거든요? 젤리 케이스? 근데 젤리 케이스 중에서도 얘는 조금은 하드한 애예요. 그래서 좀 쉽게 망가지는 것 같진 않고 아직도 튼튼합니다. 근데 그 대신 요게 변색이 이렇게 좀 됐죠? 저는 젤리 케이스가 요 앞면까지 딱 올라와서 액정을 잘 보호해줘서 좋더라고요. 저 같은 좀 칠칠이들 손을 힘이 좀 없어서 잘 떨어뜨리는 사람은 하드 케이스가 유독 더 손에서 미끄러운 것 같고 가끔 여기까지 안 덮여있는 하드 케이스 하면 진짜 제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하드 케이스 특유의 그 질감도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결국 데일리로 오래 낄 수 있는 거는 이런 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빈도수를 생각을 하면서 가장 잘 입고 잘 쓴 제품들이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옷들은 매일 조금씩 다르게 입다 보니까 뭔가 신발류, 잡화, 가방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슈즈를 두 개를 갖고 왔는데 그중에서 이거는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요즘에 진짜 매일 같이 신는 슈즈예요. 이거는 타크트로임의 부츠거든요. 사실은 이번 시즌 게 아니라 작년인가 나와서 제가 계속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어요. 저는 진짜 부츠, 로퍼, 워커, 러버로서 진짜 더운 한여름 빼고 사실 지금 같은 계절에도 꼭 신어주는 제품군 중에 하나란 말이죠. 룩의 전체적인 느낌을 딱 시크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를 못 맞추고 이래서 굳이 사지 않고 있었는데 계속 아른거리는 제가 올해 이제 생일 때 친구들이 물어볼 때 이 전부터 신고 싶었던 요거 계절이 바뀌어서도 신고 싶으면 이거는 가져야겠다 싶어서 친구한테 요 제품을 말했거든요. 그리고 선물을 받아서 너무너무너무 잘 신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이렇게 신어본 적은 없는데 요 스트랩을 이렇게 벗겨주면 또 이렇게 심플하게도 신어줄 수 있는 이것도 귀엽다. 이렇게도 한번 신고 나가봐야겠는데 요 스트랩으로 아까처럼 조금 포인트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신지? 할 때 자꾸 발이 그냥 알아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프 정도로 오는 길이감이잖아요. 좀 다리가 짧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뭐 그런 느낌 아니고 오히려 짧은 스커트랑 저는 딱 이런 부츠랑 매치를 하는 게 훨씬 룩이 센스 있어 보이고 비율적으로도 저는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하프 부츠 이 부분이 좀 여유로워서 뭔가 종아리가 낑겨 보이거나 두꺼워 보이지 않고 딱
적당히 슬림해 보이는? 시크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굽도 딱 데일리하게 신기 좋은 이 정도고 안에 쿠션감도 살짝 있어가지고 발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장시간 잘 신었던 부츠 중에 하나예요. 무심한 멋에 넣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요거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롱스커트부터 미디스커트, 숏한 스커트에도 다 잘 어울리고요. 반바지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만능 슈즈예요, 정말. 신고 벗기도 진짜 편해요. 이게 그냥 발만 쓱 밀어넣으면 돼가지고 그래서 더 자주 신나봤다. 신발 이 가죽도 적당히 유연해가지고 움직일 때 모양도 너무 예쁘고 부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는 사계절 만능템으로 두실만한 부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슈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은 요 필라 레플리카 2002였나? 겨울쯤 하울 같은 데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정말 저의 데일리 슈즈로 너무너무 잘 신고 있는 슈즈 중에 하나예요. 일단 요렇게 실버 컬러에 이렇게 메쉬가 딱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이 예쁘면서도 또 활동성은 어느 정도 있는 슈즈고 이것도 발이 진짜 편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오래 걸어도 발이 안 아프고 아 이게 또 저의 운전면허 그 럭키 슈즈거든요. 발이 많이 부담되지 않고 이 악셀이랑 브레이크 밟을 때 감? 정도를 잘 느껴줄 수 있는 신발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신고 나갔는데 요거를 신으면 또 바로바로 붙어서 럭키 슈즈로 제가 정해놓고 한 번에 통과했다는 사실. 그래서 요거 진짜 편하고 예쁘고 요것도 아무 룩에나 진짜 긴 바지, 반바지 그냥 편한 트레이닝복 아무데나 신어도 진짜 튀지 않아요. 조금 미안한 거는 얘가 너무 편해서 뭔가 예쁘게 차려입거나 예쁜 착장을 했을 때는 얘를 잘 안 신고 대충 입고 나갈 때만 얘를 신었던 것 같네요. 러닝을 하다가 무릎이 좀 아팠었는데 발 아치가 조금 무너진 쪽이 있었던 건지 오른쪽 무릎이 유독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굽이 너무 높거나 푹신하면서 높아서 흔들거리는 신발 말고 발을 좀 딱 잘 잡아주면서 편한 신발들을 좋아하게 됐는데 무릎이 아팠을 때도 이걸로 신어줬을 때 좋더라고요. 특히 이 안쪽을 이 발의 아치 부분도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딱 잡아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잘 산 신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방! 이 레더리 가방입니다. 이렇게 나일론 소재의 숄더백 제가 그때 가방 나눔 이벤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많은 가방들 중에서도 이 가방은 진짜 데일리로 잘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편해요. 약속도 있고 운동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약속 갔다 운동 갈 때도 있고 촬영 나올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요건 일단 수납이 너무너무 잘 돼요. 저의 이런 큰 파우치 같은 것도 잘 들어가고 뭐 이런 작은 카메라들 넣기도 좋고 밖에서 뭔가 촬영해야 되고 좀 짐이 있는 날 뭘 들지 하면 이 가방을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가방이 이렇게 컬러도 블랙에 디자인도 딱 심플한 숄더백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룩에 들어도도 룩을 많이 해치지가 않아요. 저는 또 너무 편해 보이는 느낌의 가방들은 자주 안 들게 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딱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가방이잖아요. 어디에 들어줘도 막 나온 사람 같진 않은 느낌? 저는 운동 다니고 이러면 스킨케어 제품 파우치 따로 있고 그냥 메이크업 파우치 따로 있고 뭐 카메라도 들고 다닐 때 있고 정말 잘 들고 다닙니다. 소재에서 느껴지는 막 들고 다녀도 된다는 편안함. 제가 가방을 진짜 얌전하게 드는 스타일이 아닌데 대단하게 막 더러워진 부분이 딱히 없어요. 그리고 수납력이 이런 사이드 바깥쪽에도 넣을 수 있고 또 여기 앞부분에도 포켓이 따로 있잖아요. 뭐 하다가 잠깐 핸드폰 꽂아놓을 때 이거 딱 꽂고 뭐 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매번 이걸 여닫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부에도 지퍼 포켓, 또 오픈 포켓이 있어서 저는 뭐 팬티 라이너 같은 것도 넣어놓고 조그마한 액세서리 필요하면 지퍼 포켓에서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롱 스트랩도 있어요. 크로스로 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부분에 키링도 달 수 있고 사이드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맘에 드는 키링 같은 거 하나 달아가지고 잘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랫부분에 또 이렇게 발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내려놔도 금방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하는 가방이 아닙니다. 아주 괜찮은 가방이라는 거. 그리고 좀 악세사리군 중에 제가 상반기에 잘 썼던 거는 그레이 립슬릭일 것 같아요. 이거는 뷰티 제품이잖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리벤치크처럼 컬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나왔는데 컬러들도 예쁘고 제품 발색도 좀 괜찮아서 큰 사랑을 받았던, 저도 리뷰도 많이 찍고 실제로도 굉장히 잘 되고 다녔던 제품인데, 요즘에 뭐 벨트도 많이 하고 미니백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뭔가 옷이 심심하다 할 때 진짜 이거를 자주 매줬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들고 나가면 다들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예쁘고 반짝반짝하게 여기 딸랑딸랑 하거든요. 근데 또 백은 아닌데? 아, 그래서 브레이 이번 제품은 좀 이런 스트랩이 또 길게 있어서 이거를 패션 아이템으로도 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뷰티 제품이지만 실제로 저는 패션 아이템으로 더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오늘 라인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롱 스트랩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하지만 가방 같은데 키링으로 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숏한 스트랩으로 같이 구매를 하시면 예쁘게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롱 스트랩 있잖아요. 제가 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크로스로만 하지 마시고, 이게 되게 얇은 예쁜 체인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목에 두 번 감으면 롱 스트랩 넥클리스 한 거 같거든요. 저 영상 찍을 때도 이렇게 하고 온 적 있는데 이렇게도 쓰실 수 있으니까 진짜 잘 활용한 포인트 된 아이템으로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옷 제품들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제일 잘 입은 상의 하나, 하의 하나 골라봤어요.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와서 지겹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울들에서 계속 등장을 했던 요 디어스토커. 디어스토커가 진짜 가격대 대비 제품 퀄리티도 좋고 귀여운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요거랑 나시티 또 스커트 셋업처럼 입으려고 전부 구매를 했었는데 최근에 진짜 자리 제일 많이 입는 반팔티는 요거일 거예요. 제가 뭐 영상 찍을 때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예쁜 옷 입고 평상시에 돌아다닐 때는 카페에서 작업하거나 뭐 운동 가거나 가볍게 외출해서 뭐 사러 가거나 이런 외출이 가장 많다 보니까 사실 현실에서는 조금 더 편한데 괜찮은 티셔츠나 나시티 이런 거 많이 입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클래식한 라인에 이 티셔츠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넥라인이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 있어서 저한테선 특히 목이 라인이 시원해 보이니까 사람 자체가 좀 시원해 보이는? 소매 부분은 조금 짧게 코팅돼 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체구가 작아 보이게 보여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소재감이 약간 도톰하고 컬러감이 이래서 가끔 어쩔 때는 좀 부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배 부분이 나와 보인다거나 실제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큼 편하게 예쁘게 손이 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블랙도 살까 봐. 이거 너무너무 잘 산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셋업으로 입기에도 너무너무너무 귀엽고 편하고 예쁘고 제가 주변에도 정말 많이 추천했던 제품들 중에 하나예요. 그중에서도 저는 이 반팔티를 정말 자주 입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거를 꼽아봤습니다. 뭐 이런 기본 반팔티 사실 있으면 너무나 잘 입는 것 중에 하나니까 좀 저렴하게 컬러별로 쟁여두고 싶으신 분들은 디어스토커 꼭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입어줘도 예쁩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비터셀즈 롱스커트. 이거를 제가 저번 롱스커트 영상에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겨울? 작년 가을? 겨울부터 사서 지금까지도 제가 종종 잘 꺼내 입고 있는 롱스커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일단 원단이 그렇게 두꺼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고 이런 카고 포켓 디테일들이 있는 롱스커트입니다. 사실 요즘에 많이 보이는 스타일인데 저는 구매한 지 좀 됐는데 너무 잘 입고 있는 팬츠예요. 컬러도 되게 예쁜 게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기본으로 입고 싶어서 블랙을 했고요. 사이즈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것도 저한테서 허리랑 골반 라인 딱 예쁘게 맞고 뒷부분에 또 슬릿이 싹 가져 있거든요. 움직일 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제품이에요. 신축성이 많이 있진 않지만 몸 라인은 그냥 딱 깔끔하게 룩에 너무 튀지 않게 잘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비터셀즈 제품들도 제가 좋아해서 간혹 가서 보는데 이거는 참 데일리템으로 오래 두고 입을 만한 스커트를 잘 구매했다 싶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보여드린 스커트들 중에 가장 오래 입었던, 제일 보여드렸어야 되는 아이템인데 제가 다른 거 챙겨가느라 얘를 챙겨오지 않았더라고요. 좀 짧은 거랑 입을 때는 이것도 벨트가 같이 오는 제품이거든요. 또 귀엽게 이런 하트 벨트가 있어요. 스트랩이 좀 길게 돼 있어서 이거 허리에 해주고 좀 이렇게 좀 내려오게 입어준 다음에 뭐 상의 좀 짧은 거 입어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길이감도 지금 제가 신은 부츠가 딱 보이는 정도의 길이감이거든요. 운동을 하셔도 예쁘고 이런 부츠랑 신어줘도 예쁘고 뭐 아무렇게나 막 입어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하이는 요 제품을 네,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상반기 결산 어떠셨나요? 옷이 많지 않아서 저도 놀랐거든요. 근데 진짜 찐찐으로 빈도수로만 생각을 해서 골라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올 상반기에 저의 취향은 이랬고 또 하반기에는 어떤 스타일을 잘 입게 될지 그때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를 더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